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좀 왔어요. 둘째 임신했을 때요? 예.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제가 애기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. 아이고. 편지를 썼죠. 이제 네. 거의 유서 형식의 편지였는데요. 아이고. 그때 제가 살고 싶지 않고 이제 당신은 나 없이도 되게 잘 살 것 같다고 편지를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넣어서 보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. 네. 근데 애기 아빠도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.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펑펑 우는데 저도 이제 둘째부터 우울증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그 말 한마디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눈 녹듯이 녹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정준 씨 기억나세요? 그 발견하셨을 때 그 편지. 아, 왜 기억이 안 나요? 기억이 나죠. 근데 어땠어요? 좀 많이. 네? 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. 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. 제가 네. 이 정도까지 못된 짓을 했었구나. 네, 네, 네. 엄청 울었죠. 정준철 씨.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. 네. 황규림 씨, 어떻게 그 이후로 좀 바뀌었습니까, 남편이? 애기 아빠가 집안일을 많이 해주고, 이제 집에 바로바로 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때. 그렇게 바뀌었군요. 근데 그 딱 생각이 들었어요.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집사람과의 어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. 네. 그래도 그래서 확 잘하셨다. 바꿨네요. 그냥 확 다 정리를 해버리고. 우리 아내분들은 뭐 주부 우울증이라든지 뭐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치. 남편들도 있거든요, 사실은. 남편들도 뭐 우울한 이런 우울증들이 있는데. 최동석 씨 표현 좀 합시다. 아, 이쪽 시선이 가네요. 대표로 한 번. 근데 뭐 제 몇 개월간은 제가 아이를 더 많이 본 시기가 있었어요. 예. 예. 근데 아이랑 이렇게 집에서 오래 있으면은 뭐 아이랑 지내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네. 뭐 몸이 좀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주부 우울증이라는 네. 생각이 돼요. 산후우울증이야. 산후우울증 같은 아이가 이쁘긴 한데 그거를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. 네. 그 엄마들이 왜 아이 낳고 아이 보면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겠다.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늦게 일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요. 네. 이렇게 남편이 진짜 이렇게 웅크리고요. 이러고 자고 있어요. 이불도 안 덮고. 정말 나는 지쳤다라는 게 그 뒷모습에서도 느껴지는데 설정인가요? 그건 뭐 진짜 이렇게 지쳐서 잠든 건가요?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웅크리고 너무 힘든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참 내가 이렇게 정말 저는 남편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구나. 정말 미안해하는 남편 같으세요. 네, 그래서 네. 저는 이 앞 순서에 여자분들이 얘기하실 때 저를 반성하고 있었어요. 이은성 씨 어떠세요? 저도 아까 지금 황규림 씨처럼 저도 임신만 하면 저는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35kg씩 급등하게 살이 확 쪄요. 확 찌시는구나. 근데 이제 저는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사실 여자잖아요. 네, 그렇죠. 남편한테 아이의 엄마이기보다 나는 하나의 사랑받는 아내이고 싶고 여자이고 싶은데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되게 불편했어요. 뭐 부부간에 누구랄 것 없이 부부간에 우울증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죠. 신혼인데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요. 그러면 아내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니까 많이 힘이 들죠. 그러면 당연히 부부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나이가 들면 얼굴을 마주 보면 우울해져요. 이런.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. 와닿는 면이 있어요. 안 걸리기 위해서 네.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런 게 네. 뭐가 있을까요? 절대 떨어져 있지 말아라. 그래서 제가 결사 반대하는 게 기러기 아빠입니다. 네.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따라서 가버리는 건 이거는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. 자,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부부 우울증 벗어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노력이 필요하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몰래 우리 아내분들의 그 불만 사항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름하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럴 땐 화나요.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들 몰래 갔어요. 모를 수 그렇죠. 있어요, 남자들이. 예. 자, 우선 박준기 씨하고 김승아 씨 부부. 와. 좋은 사진인데. 기억 살인이시네요. 야. 21년 전이네요, 그러니까요. 째려보고 있는데. 아니, 진성환 씨 아름다운 거야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, 오, 박준규 씨 무슨 왕족 같아요, 언니. 예. 예. 아랍 왕자 같은 느낌이에요. 예. 프로포즈 근사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, 박준규 씨는. 저희 프로포즈 그렇게 근사한 거 없었어요. 그냥. 그래요?
우리는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. 이제 본인 생각이시고 이제 진송아 씨는 또 다르실 거 아니에요.